해주시겠습니까? 예, 그 저희 영화 백두산은 관측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규모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하면서 벌어지는 얘기인데요. 한반도의 운명을 걸고 각자의 위치에서 백두산 폭발을 막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기존에 한국 영화에서 한 번도 이렇게 시도하지 않았던 백두산 화산 폭발이라는 소재를 영화로 만든 만큼 새로운 시도와 볼거리가 담겨져 있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네, 김명성 감독님, 또 두 분의 감독님이 함께하셔서 또 엄청난 시너지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이거 이해중 감독님이 오늘 설명을 잘 해주셔서 그냥 한 가지만 보태자면 어떤 저희 백두산은 그 재난 상황 속에서의 어떤 그 인물들의 생존기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그 재난에 맞서서 자신들의 소중한 부분들, 가치들을 지켜내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에 좀 더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차별점이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진짜 무대가 좁게 느껴질 정도로 우리 배우분들과 우리 감독님의 존재감이 엄청난데요. 자, 과연 백두산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변신을 보여주셨을지 저도 여러분들도 무척이나 궁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백두산 캐릭터 메이킹 영상 만나보시죠. 들지를 않았었어요. 한동안. 그리고 너무 기쁘고 저 꿈만 같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좀 떨리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이제 항상 말씀하시는 게 어디 가서 패기 치지 말아라라고 하시는데, 이제 이 최고의 배우분들과 이 최고의 스태프들께 패기 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번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님 정말 훌륭하시네요. 예, 어머니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키워드 만나보시죠. 155일간의 촬영 카운트다운입니다. 지금껏 한국 영화에서 다룬 적 없었던 사상 초유의 재난을 스크린에 담기 위해서 백두산의 우리 배우분들과 제작진분들께서 155일간 정말 치열한 촬영 현장에서 함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두 분의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아까 제작 영상 보니까 강남역과 잠수교에서 재난 장면들을 촬영을 하셨는데, 특히 잠수교 전면 통제 촬영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인 걸로 알고 있어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재난 장면을 사실 그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강남역과 잠수교 선택하신 이유, 어떤 분께서 좀, 예, 이해중 감독님? 예, 뭐 애초부터 목표는 이 재난을 체험적으로 그리자. 네, 그게 목표였고요. 그러려면 어쨌건 우리한테 익숙한 공간, 우리 일상에 닿아 있는 어떤 익숙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촬영하는 데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일례로 우리 영화 초반에 등장하는 강남역 씨는 한 5분도 안 되는 분량일 텐데 한 10회차 가까이 이걸 쪼개서 촬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의 연속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재난 영화를 촬영한다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는 되게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 제작팀들이 열과 성을 다해서 섭외부터 허가 진행 그리고 촬영까지 모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 네, 정말 촬영에 어려움은 있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상징적인 신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자, 우리 이병헌 씨와 하정우 씨, 백두산의 마지막 폭발을 막기 위한 작전 과정에서 다양한 액션을 선보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그 액션을 소화해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대를 해보면 좋을지 이병헌 씨 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영상들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후반 작업이 저희가 이제 촬영을 마무리하고 사실은 좀 굉장히 타이트한 후반 작업 스케줄에 있어서 지금은 저희도 이제 애니메이션 단계에서 이제 조금 텍스처들이 가미된 라이팅 단계까지 넘어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속 그 작업들을 컨펌하면서 거리감들이라든지 그리고 좀 더 사실감들에 좀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는 뭐 짧은 기간임에도 이제 지금 현재 VFX 팀이 거의 총력을 기울여서 작업을 하고 계신 만큼 결과는 굉장히 사실감 있게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이번에는 중앙, 예, 왼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쪽.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동화 이혜리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는 그리고 이병헌, 하정훈 씨께 하나씩 여쭤보고 싶은데요. 앞서서도 나왔던 이야기 연장선인데 그 평소에도 인연이 있으셨고 또 앞서서 이제 하정훈 씨가 뭐 제작에 참여하셨던 부분 영화에 뭐 이병헌 배우 출연하신 적도 있고 인연이 있으셨는데 맞았고요. 작업이 없을 때는 동네 형 동생으로 예, 잘 오랫동안 지내고 그런 작업들을 해와서 저희한테 공동 작업은 굉장히 익숙한 일이고 예, 물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래서 특히 이제 백두산은 되게 오랫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세세한 것까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맞추는 과정 속에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역할을 나눌 필요도 없었고요. 예, 마치 자웅동체처럼 예, 한 몸처럼 그렇게 예. 예, 좀 이상하네요. 예, 죄송합니다. 약간 지금 분위기가 이병헌, 하정우에게 질 수 없다 이런 분위기인데요. 예. 좀 무리가 있었죠. 예, 두 분 15초 드릴까요? 예, 아무튼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예. 네. 이렇게 되면 김병서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세요. 이 정말 두 분의 시너지, 어떤 시너지 기대해보면 좋을까요? 동성이몽 같은, 아니 농담이고요. 저희가, 제가 이제 과정 중에 이렇게 이 작업을 하면서 좀 힘에 붙일 때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혜준 형, 이혜준 감독님이랑 함께라서 정말 다행이다. 그래서 좀 버틸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조금 약간 감상적이 돼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감독님께. 아, 저는 지금 형이 이렇게 함께라서 너무 든든하고 좋다 라고 보냈더니 이혜준 감독님이 바로 단문이 오더라고요. 네. 나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 형이 왜 이러지? 라고 진짜 자웅동체로 생각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예. 그런데 나도 하고 좀 이따 다시 문자가 오더니 나도 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제가 아니라 아, 그 얘기는 안 하셨었어야죠. 아, 감독님. 네. 뭐 그런 관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하정우 씨, 이병헌 씨가 보내주신 문자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네, 자 그러면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죠?